다른 아이템을 영상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이번에 아이템은 그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예요. 일본 워크웨어 브랜드 그 타임원 크로팅이라고 지금 제가 착용한 이 모자와 안경과 이 커버홀도 그 타임원 크로팅 제품입니다. 우선 워크웨어 매니아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 타임원 크로팅은 그 일본에 직접 방문해서 구매할 수가 있어요. 여기는 쇼핑몰도 없고 따로 뭐 인스타그램도 없고 직접 매장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직접 후쿠오카 매장에 방문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. 후쿠오카 갈 때도 보통 당일치기도 많이 가고요. 그 전에 1박 2일이나 2박 3일도 갔었는데 거의 가서 옷만 구매하고 오니까 후쿠오카 당일치기로도 가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. 보통 제 채널 영상을 보시면 그 주로 워크웨어 아이템, 빈티지 아이템을 소개하고 있는데요. 이쪽 아이템들이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 다른 패션 채널들이랑 좀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. 또 이번에 리뷰할 아이템은 그 레일로드 코트거든요. 옛날 그 1900년대 초반에 이런 그 철도원 그 노동자들의 코트 아이템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 디자인이 굉장히 빈티지스럽고 옛날 그 복각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아이템인데요. 우선 이 타임원 크로팅은 그 K햄이라는 디렉터가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. 옛날에 그 텐더로인이라는 브랜드를 타다가 따로 나와서 자기가 개인 브랜드로 차린 건데 뭐 워크웨어 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고 또 매니아는 층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일본인들도 많이 입고 중국인, 저희 한국,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그 찾으시고 계시고요.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이 좀 많이 비싸요. 일반 국내 브랜드보다. 우리나라 국내도 뭐 니들워크라든지 뭐 아웃스탠딩 있는데 이 정도 가격 그 걔네 브랜드는 좀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이 타임원 크로팅 엘라스텐코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. 보통 뭐 원단이나 이런 퀄리티도 중요하겠지만 아, 일본인들이 또 옷을 만들 때 또 이런 되게 디테일 있고 상세하게 제대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일본의 그 오타쿠 정신이 옷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. 타임원 크로팅 같은 경우 이런 원단도 뭐 오리지널 원단을 쓴다는 말이 있더라고요.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니까 자기네는 오리지널 원단을 쓰고 또 대량 생산 아니고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각 시즌별로 제품이 나오면 금방 품절이 됩니다. 근데 이런 그 얘네도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타임원 크로팅 정보를 신상 정보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. 뭐 일본인 분들이 구매하시고 자기 창유사를 올리면은 그걸 보고 아 신상이 나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 제 아이템들 앞으로도 이런 타임원 크로팅 옷들이 많이 리뷰를 할 거예요. 제 가지고 있는 옷들도 거의 이 브랜드 옷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 레일로드 코트를 리뷰할 거니까요.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타임원 크로팅 엘라스텐코 레일로드 코트입니다. 컬러가 좀 블랙처럼 보이긴 하는데 완전한 그 검은 블랙은 아니고요. 차골 그레이 컬러입니다. 예전 시즌 제품은 블랙으로 나왔었는데 올해는 약간 그 그레이 컬러를 좀 넣어서 좀 완전한 블랙 컬러는 아니죠. 그 디자인이 보시면은 옛날 그 철도원들이 입던 레일로드 스타일 코트를 그대로 복각해서 제작을 한 제품입니다. 그 타임원 클로팅 엘라스텐코 코트고요. 이 타임원 클로팅에는 그 부처 프로덕트랑 엘라스텐코 두 개의 브랜드가 있어요. 그 부처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약간 밀리터리 쪽이 강하고 엘라스텐코는 약간 워크웨어 쪽이 강합니다.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니까 어떠세요? 보기에는 일반 국내 코트랑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원단이나 이런 착용하면 핏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들 일본 워크웨어 쪽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럼 한번 가까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 카라 부분이 쇼카라 스타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이 매력적이고 특이한 것 같아요. 버튼은 6버튼으로 되어 있고요. 보통 일반 더플 코트 디자인입니다. 컬러는 완전한 까만 블랙 컬러는 아니죠.
상단에 포켓이 두 개 있고, 그리고 이 원단이 보면은 그렇게 막 두꺼운 원단은 아니에요. 그냥 빳빳하고 좀 묵직한 원단보다는 좀 가볍고 활동성이 좋은 약간 흐물거리는 원단입니다. 그래서 일본의 겨울은 그렇게 막 우리 한국 겨울처럼 크게 추운 게 아니기 때문에, 그러니까 레이어드해서 입용으로 안에 커버를 입고 같이 겹쳐서 입으라고 직원이거더라고요. 자, 그럼 한번 내피는 뭘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내피를 보면 특별하게 이 코트 원단 말고는 별도로 또 추가된 게 없어요. 한국에서 한겨울에 입기에는 많이 춥고 안에 뭐 그 청자켓이나 뭐 커버를 입고 같이 입어야 한파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원단도 두께가 이렇게 많이 두꺼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좀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어야 할 것 같아요. 특별하게 뭐 안에 추가된 거는 없습니다. 대신 이런 박음질이나 이런 마감 퀄리티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베스트 앵코 라벨도 있고. 개인적으로 저 라벨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. 자, 이번에는 뒷모습입니다. 코트는 그 뒷모습 핏이 굉장히 중요하죠.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일반 코트 같은 경우는 약간 뒤가 밋밋한 경우가 많은데,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이런 벨트처럼 이게 붙어 있습니다. 엘라스텐코 제품은 이 레일로드 코트 말고도 그 코샥 자켓이 있는데, 그것도 뒤에 저런 식으로 벨트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가운데 이 벨트 부분이 굉장히 워크 느낌을 주고 이런 남성스러운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착용한 걸 뒤에서 볼 때 약간 포인트가 되어주기도 하는 거죠. 이렇게 그 코트의 앞뒤 모습과 내피 모습을 봤는데요. 이제 한번 착용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타이머 크로팅 엘라스테코 그 레일로드 코트를 리뷰를 했는데요.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떠신가요? 일반 겉보기에는 일반 우리나라 국내 코트랑 별 차이는 없는데, 원단이 아마 걔네들이 이런 울 원단을 좋은 걸 써가지고 퀄리티 있게 제작했다고 만족하면서 입고 있고요. 또 가격이 거의 뭐 100만원까지 가니까 나름 뭐 자기 만족으로 입는다고 생각해도 되겠죠. 그래서 우선 한번 이제 착용을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. 엘라스텐코 레일로드 코트입니다. 색깔은 거의 블랙까지는 아니고요. 약간 차골 그레이 컬러가 비슷한데 한번 입어도 하겠습니다. 코트 원단이 좀 얇아가지고요. 일본의 겨울은 우리나라 겨울보다 그렇게 많이 칼바람이나 한파가 오는 정도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코트 원단도 우리 국내 좀 빳빳한 원단보다 좀 얇고 좀 흐물거리는 원단입니다. 이렇게 커버홀과 함께 착용을 했고요. 이 코트를 처음에 제작할 때도 그렇게 막 한파에 견디는 한겨울에 입는 그런 원단보다는 약간 얇고 또 가벼운 원단 제작해가지고 추울 때는 이 커버홀과 같이 착용을 하라고 그 직원분이 말해주더라고요. 이렇게 옛날 빈티지 워크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타이머 크로팅 코트입니다. 추울 때 이게 단추를 잠그면 되고 커버홀과 또 같이 매치가 많이 잘 되죠. 옆모습, 뒷모습, 각 방향.
방식으로 촬영샷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선 이 화면 비율이 좀 상반신만 나오다 보니까 좀 겨울에 가지고 날씨가 좀 풀리면 이제 밖에서 촬영한 전신 그 영상도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카라 부분이 굉장히 멋스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같이 그렇게 많이 춥지도 않고 많이 한파가 아닐 것 같은 이런 계절에는 이런 코트 하나 정도 입고 카우보이가 같이 매치해주면은 상당히 멋스러운 옛날 빈티지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도 이제 하나의 아이템을 소개를 마쳤는데요. 앞으로도 더 좋은 멋진 아이템으로 리뷰를 할 거고요.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 거의 워크웨어와 이런 타이완 클로팅 브랜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씩 소개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엔 이제 날씨가 좀 풀리면 이 커버홀도 따로 리뷰를 하고 착용샷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을 위해서 꼭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.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.